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이제 거리정보망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한번 잘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거리정보 자, 거리할 수 있는 정보를 소재 면적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정보를 바로 이제 올려놓고 자, 그게 바로 이제 거리정보망입니다. 그리고 그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거리정보 사업자 그럽니다. 자, 우리 좀, 우리 부동산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거리정보 사업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뒤에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언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정. 자, 우리한테는 등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정. 그입니다. 또 여기다 등록 그러면 같이 헷갈리니까 지정이라고 약간 용어를 달리 쓴 것 같습니다. 거리정보 사업자. 근데 요 거리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여기는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여기는 최근에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사업자가 되려면은 자, 1번처럼 개업 공인주사 전국에 거의 10만 정도는 있을 건데 거기서 모으고 자, 두 번째, 이제, 또, 정보처리 기사라고 해서 컴퓨터 전문가를 또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하고 좀 말이 통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한 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4번에는 설비가 너무 뭐 늘어 터지거나 그러면 우리도 속 터질 거니까 설비를 제대로 확보해라.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가, 특히 이제 1번에서 몇 개, 500이네, 2개네, 30이네, 여기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500에다가 기어, 2개에다가 니은, 그리고 아직 안 내봤는데 저 30에다가 디귿 해서 숫자 몇 명이게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해볼까요? 당해 부동산 거리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개업공사의 숫자가 이건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얼마? 500명. 요 놈이 2,500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계속 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500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근데 500명을 서울에서만 500명 그러면 서울 물건밖에 없을 거니까 안 되겠죠. 여러 군데.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10개였는데 10개가 너무 부담된다고 너무 심하게 많이 줄여놨습니다. 딱 두 개면 된다. 서울하고 세종시 이래도 된다. 그게입니다. 몇 개 이상이라고요? 두 개. 자, 두 개 정도로 거기다 딱 몇 개더라 생각 안 해놓으면은 정말 헷갈립니다. 막 지문 보니까 다섯 개도 있고 열 개도 있고 막 세 개도 있고 난리가 날 겁니다. 두 개 이상의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그리고 넓게 도에서 시군구 그러면 안 되겠죠. 시군구 그러면 서울에서 종로구 은평구 그러면 거긴 정말 더더욱 장사가 될 겁니다. 좀 널찍널찍 시도에서 그리고 각각 몇 명이라고요? 30명.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세 번째 30명 여기가 그럼 서울에서 30명 대전에서 30명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인천에서 30명 이것만 채우면은 30, 30 그 두 군데만 채우면은 얼마든지 지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개업공사가 이용 신청을 해야 그래야 지정해 줄게 이제 하나입니다. 두 번째 2번은 정보처리 뭐라고요? 기능사 말고 기사 좀 아주 코미디처럼 기능사 해놓고 왜 틀렸냐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한 명만 두 명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명 예전에 두 명이었다가 부담된다고 다 줄였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좀 말이 통할 수 있는 전문용어 쓰잖아요. 막 지구단위 개구역 그러면 헷갈려서 못 알아들을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막 세금도 복잡한 세금 얘기하면 뭔 소리 안 돼. 별도 종합 막 이러면 다 쓰러질 겁니다. 일반인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공인중개사 한 명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대화가 좀 통하자 저 500명하고 게임입니다. 네 번째는 설비 좀 제대로 확보해라 합니다. 엔터치니까 막 5분 만에 넘어가냐? 그러면 아주 우리가 속 터질 겁니다. 부동산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사업자 말고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그러니까 여기가 무장 길면은 설비에다가 동그라미 해놔도 괜찮습니다. 설비. 컴퓨터 설비를 제대로 확보를 해라.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모아라. 그리고 인터넷 고장 나면은 고칠 정보 처리 기사 기능사 말고 한 명이면 돼. 그리고 우리 개업하고 좀 말이 통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친구 정도 되는 사람 하나 둬야 되고 그다음에 설비 좀 제대로 확보해라. 자, 그입니다. 거기 그림을 한번 잘 보실까요? 먼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먼저 해놔야 되고 통신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금방 보셨던 지정요건 500명 그리고 두 개 그 다음에 시도에서 30명 이상 이용신청해야 되고 정보처리 기사 한 명 공인중개사 한 명 설비 좀 확보를 해야 지정해 줄 거고
좀 요건이 아주 중요하고 그 지정 신청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뒤에서 다 설명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30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요건 심사 아주 오래 걸리고 그입니다. 저 500명 기사 설비 확인하는데 한우 이틀 갖고 대건이입니다. 뭐 일주일도 대건이 30일 이내에 그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 규정 사업자가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래요. 라는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여기 몇 개월이냐고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정보 망을 설치나 운영할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1년 정도 기간 줄게. 이것도 6개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차라리 그냥 2년이라고 해라. 1년. 30일, 3개월, 1년. 꼭 눈도장 한번 잘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아주 자주 내.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에 뭐 필요한 서류는 이제 금방 보셨던 거 거기 그대로잖아요. 자, 500명 모았냐? 등록증, 사본. 개업공사가 이용할 거니까.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아까 설비 그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 내야. 그래야 이제 지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필요한 서류는 아예 안 낼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서는 언제 아까 보셨죠? 박스에서 30일 30일 이내 지정서가 나옵니다. 우린 7일 만에 등록해 주던데 여긴 정말 30일 정도 걸립니다. 30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정대장이 있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봐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오시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사업자가 운영규정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3월 30일이나 1년 그러면 안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럼 지정 취소나 5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운영규정에 정할 사항은 우리 시험 문제 안 틀리고 그냥 언급해봤습니다. 회비나 징수였는데 등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눈여겨만 보시고요.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회비, 돈이라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징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돈 내면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막 채무불이행 따질 겁니다. 왜 망을 제대로 운영 안 하세요? 막 이럴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정보 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뭐 자세히 낼 만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보셨네요. 개업공사 이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망에다가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앞에도 전속에서 한번 보셨죠. 그리고 거리가 다 끝나면 여기 사업자입니다. 망에다가 내놓으면 이제 안 되니까 빨리 삭제시켜라. 그입니다. 거리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섯 번째 지정 취소될 수 있는 거. 아까 지정 준 거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는 없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그런 거 절대 없다. 그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지정은 취소 할 수 있다. 근데 꼭 끝에다가 하여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그런 문제가 이미 정말 많이 나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보시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청문을 하고 왜 그랬냐라고 들어보고 할 건데 청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중에서 청문 못하는 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망. 우리 사망이나 해상 같으면은 청문할 수 있나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청문하겠냐고 죽은 사람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요 하고 다시 주무십니까? 게임입니다. 근데 법인에서는 이제 쫄딱 망한 게 해산인데 해산은 아예 사무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공중분해. 우리 뭐 재건축 재개발도 저기 청산 거기야 거의 유사할 겁니다. 완전 없어졌어. 그입니다. 자, 그럼 거기는 청문 없이도 지정을 바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지. 여기 앞글자만 따서 막 거운정 이렇게 앞글자 따는데 자, 먼저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얀다가 아닙니다. 정말 거짓인데. 자, 두 번째는 운영 규정의 승인. 아까 3개월 있었잖아요. 자, 문장은 안 바꿀 겁니다. 자,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에 위반해서 거리정망을 운영을 했을 때 그 막 혼란을 초래하죠. 운영 규정 안 만들고 이런 것들도 문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이 없나 봐. 그러면서 2번 같은 것은 지정 취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볼까요? 요건 형벌에 1년이나 징역도 있는데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는
중개사물의 정보를 거리정보망에다가 공개하거나 내달라는 사람이 없는데 막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양치기도 아니고 개업공사는 얼마나 혼란을 일으킬까요? 그러니까 정말 교도소 갈 만하잖아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좀 실수했습니다. 100으로 내달라고 하니까 막 1000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혼란 처리할 거냐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따라서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차별 한 번도 안 내봤다고 했는데 드디어 30회 때 나왔어요.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선 안 된다. 혼란을 막 초래하잖아요. A는 이렇게 막 B는 저렇게 C는 이렇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돼. 지정취소나 형벌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박스에서 2년 봤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숫자 바꾸는지 또 봐야 되고요. 부동산 거리정보망을 설치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 생각이 없나 봐. 이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청문할 필요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입니다. 자, 거리정보망의 개인 거리정보 사업자의 사망. 사망하더니 망이 안 돌아가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인 거리정보 사업자의 해산. 그 밖에 이제 사유로 거리정보망이 계속적인 운영이 모아가 됐을 때 불가능하게 됐을 때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여기는 청문하고 싶어도 정말 청문 못하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청문 안 하고 그러면 취소할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글자만 따보니까 거, 거짓할 때 거, 그 아래 운,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정, 저기 이제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간 정보를 할 때 거운정, 그 다음에 해, 해산할 때 해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서, 그 다음 숫자 1. 거운정의 해일. 이렇게 앞글자 땁니다. 거운정의 해일이 일어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앞글자 따서 점검하기도 합니다. 딱 다섯 개고요. 그 다음 이제 제재 한번 와보실까? 정말 1년 이하 징역이나 이 법상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제재 중에 제일 클 겁니다.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표자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3번이네요. 거운정.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는 정보. 그리고 다르게 정보 공개했을 때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했을 때 혼란을 엄청나게 초래하니까 교도소까지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500만 원짜리는 운영 규정, 그다음 감독 명령에 위반했을 때 운명할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 운영 규정하고 감독상 명령할 때 명 운명. 그리고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저것들은 팔자가 운명이 500이요. 일단 운영규정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다 망을 이용하게 되면은 못할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도 다른 집에서 보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동중개도 좋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속하기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장점이나 뭐 이용 효과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낼 정도니까 8번은 그냥 참고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림이 나오면은 자, 그 그림을 한번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요 그림이 이제 안 나온 지가 약간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매도 의뢰 거기다가 동그라미 놓고 여기 뭐 들어가게요. 번호 딱 붙여놓고 한 4개 정도는 항상 박스를 붙여놓고 박스를 비워놓고 거기다 무슨 문장 들어가느냐 요게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를 볼까요? 자, 매도 의뢰는 A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개업 공인주사를 갑이라고 하면은 A가 매도 의뢰인 쪽에서 팔아달라고 개업공사 위에 있는 개업한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소재 면적 막 불러줬을 겁니다. 그럼 위에는 물건 매도를 의뢰했을 거고요. 거기는 아예 안 빌려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개업공사에서 망 이제 거기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에 해당되면은 거리정보망에다가 뭐 할까요? 공개. 거기 화살표를 아래에 내와 있는데 거기 공보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공개, 공개. 망이다 막 공개 넣었죠. 그러면 소재 면적 위에 있는 개업공사가 망에다가 막 내놓습니다. 저기 땅이 하나 있는데 서울의 종로구에 그리고 뭐 면적은 얼마 정도 되고 지목은 어떻게 되고 용도적은 도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쭉 내놨을 겁니다. 근데 아래로 이제 내놔볼까요? 매수 의뢰를 B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개업공사를 을이라고 하면은 그럼 사겠다고 사겠다고 매수를 의뢰하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는 아예 그냥 너무 쉬우니까 그 정도 박스는 그냥 안 비워놓을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 아래 있는 개업공사 위에 망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하겠어요? 망 물건을 그러니까 땅 하나 필요한데 1000평에 1억짜리 필요해. 자기 집에는 없습니다. 근데 망에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망을 검색해보면 내가 찾는 물건 있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희망 매물 검색 그러니까 저기 공개하고 검색 이런 것들은 아예 무조건 비워놓을 정도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공개.
그다음에 아래 있는 격분사는 검색. 근데 찾아보니까 물건이 정말 맞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있는 개업공인사 옆에 볼까요? 매물을 막 소개하겠죠. 저기 정말 보니까 종로구에 땅이 하나, 지목도 괜찮고 집주를 수 있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매물 소개하니까 매수인이 괜찮게 돼요. 괜찮대요. 그러면 아래 있는 개업공인사가 위에 있는 개업공인사한테 뭐라고 할까요? 매도인이 있다고, 매수인이 있다고 통지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개업공인사가 거기 매수인을 소개하겠죠. 저기 매도인한테 살 사람 있대. 그리고 이제 왼쪽에 마지막에 볼까요?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서 물건 주고받고 돈도 주고받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개업공인사가 그다음에 거기 가로에다가 써놨는데 이제 공개 아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 해서 이제 삭제시키라고. 그 거래정보망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A물건 빨리 지워라 라고 해가지고 그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자, 분명히 비워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저 공개,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검색,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이제 간단하게 비워놓으면 다른 문장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웠던 25일 때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놨는데 아마 최근의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 전이긴 해도. 먼저 망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옳은 문제, 그럼 이제 틀린 구석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건데 원본을, 그럼 벽에다가 뭐 붙여놓으려고? 원본을 첨부를 해야 된대요. 뭐 원본이 말이 안 되겠죠. 사본. 복사해서 공인중개사 몇이었냐고 자격증 사본인지 무슨 원본이래요? 이렇게 가끔씩 원본 사본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원본 말고 원본은 벽에다 걸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그리고 여기다 벽에다 걸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원본을 내겠냐고. 본인이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사업자에서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록증도 사본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사본이 필요하지, 정보처리 기사도 사본이 필요하지 원본이 왜 필요하겠냐고. 거기 사본, 원본 때문에 X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게 정말 또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14일. 14일 만에 저거 조사가 다 될까? 막 500명 설비 막 이런 건데 국장 과로사 하시지 않을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30일. 꼭 이런 식으로 숫자 속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괜찮아요. 또 내도 헷갈려요. 여기다 또 3개월 그러면 아예 기다리다가 여기서 이제 아주 목풀이 찍었네. 지정 신청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14일 때문에 틀렸네요.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또 나왔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모 종고라고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한대. 자,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정보 망에다가 임대 중인 중개 사물의 정보를 공개했을 때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를 해야 된대요. 공개 안 하죠. 주소 성명 공개 안 한다고 그렇게 많이 봤구만. 뭐 세 번째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안 돌아가네. 완전 쫄딱 망했네. 공중분해 돼버렸을 겁니다. 해산이니까 돈이 없어서 망한 거니까 거래정보 사업에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은 아까 회의할 때 해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공중분해됐는데 청문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무소 찾아봐도 흔적도 없을 겁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고 맞네. 사망 대신에 해산으로 살짝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괜히 이런 문장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중개 의뢰는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했던 중개사물의 정보도 아까 의뢰하지 않냐는 거 공개하면 된다고 했냐고 안 했냐고. 근데 괜히 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문장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보도 거래정보망에다가 공개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없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개하면 안 돼. 등록조사 안 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OX 문제로 한번 잘 한번 나보실까요? 자, 먼저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자, 먼저 수도 전기 벽면, 이런 것들은 여기는 기재사항에 안 들어갑니다. 일조 등 환경 조건도 안 들어가고요. 근데 세 번째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 가격이 아니라 거래 예정 그래야 됩니다. 예정.
다 끝났냐고, 그입니다. 거래 예전 가격, 그래야 됩니다. 아까 예전 굵게 써놨더만, 정말 이 정도는 처음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네 번째, 대강대강 위치나 규모, 중개사물의 위치나 규모, 그죠? 여기 딱 들어가죠.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취득 관련된 조세도 안 들어가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가 저기 지체 없이도 이상하네 공개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거래종업 망과 그러네 망과 그리고인데 일간신문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자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 그냥 망과가 아니라 망 또는 그래야 됩니다. 자 두 군데나 이상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한번 조실까요? 저 상황이 저렇게 철사방정을 떠나 일주일에 두 번씩이래 업무 처리 상황은 그거 둘을 딱 바꿔보면 맞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2회 이상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 된다. 아니죠. 2주. 2주에 한 번. 정말 상황을 철사방지 안 뜹니다. 2주마다. 잊어먹을 만하면 중간중간에 알려줘라. 그입니다. 자, 세 번째도 X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정말 이런 문장 딱 여기 만들 것 같죠? 거래가 완성되면은, 거래 완성 사실을 중개 의뢰인한테 너는 그렇게 중개 보수 받는 게 급하니 중개 의뢰인한테 통보한다? 아니다. 거래가 다 끝났을 때 누구요?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빨리 삭제시켜야 되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4번의 해석 뒤에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5번. 여기 번지수가 맞는지 볼까요? 전속개혁 공인주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소개안인데 소개가 원인 돼서 거래가 됐는데 다 했는데 전속이 그랬더니 50% 내에서 소요병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위약금. 스스로 중개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가 바로 50%입니다. 소요비용입니다. 5번도 X 번지수가 틀렸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가 정말 여러 문제 너무 치사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주사가 서명 및 아닌데 서명 또는 정말 여기 기출문제 나왔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서명 밑이 아니라 서명 또는 그리고 DU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소속이 왜 나올까?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 맞고 그냥 오히려 맞네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니까 맞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것도 아니게 맞습니다. 이거는 전속개혁공사 혼자만의 의무니까 앞에 뒤에 모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번은 5. 자, 얘는 오히려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기업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사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업무정지 공개 안 했을 때하고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가 등록 취소입니다. 네, 일곱 번째 X 그리고 숫자가 이상하죠. 예전에 저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은 개업공사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아닐 건데 줄었어. 두 개 이상에 두 개는 맞네. 시도에서 50명 아닐 건데 지금 1,000명하고 50 이상하네요. 1,000명 대신에 500, 50 대신에 30이래야 됩니다. 그 세 군데 꼭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남제 아홉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근데 운영 규정 제정할 때가 지정 신청인가 이상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 신청할 때가 아닙니다. 지정 받고 나서 그다음 운영 규정 제정합니다. 아홉 번째도 시기가 이상해서 X. 그 다음에 열 번째 볼까요? 아까 회의를 할 때 일, 뭐더라? 자, 망 설치, 돈 많이 들어가니까 기간 오래 준다고 했더니 6개월 이내에. 제가 6개월이라고 한번 정말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 일할 때 숫자 1이었던 것 같은데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아니하면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또 취소해야 된다. 저기 앞에 6개월하고 해야 한다.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냥 1년 이내고요. 그래도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정말 딱 2년 맞게 놓고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어디 틀렸게. 이런 것도 임시원 문제 24회 등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문제 좀 치사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로 한번 넘겨볼 시간이요. 우리 6장에서는 이제 149페이지인데 여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아마 가장 중요한 단원이 바로 여기 의무. 그리고 금쟁이. 자, 시험 문제 막 곳곳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앞에는 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29조는 그 박스를 한번 잘 보실까? 29조. 자, 먼저, 자, 윤리인데, 윤리. 자, 이건 시험 문제 거의 안 내긴 하는데, 비밀 준수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속 공인주사는 이 두 사람입니다. 중개보조는 안 들어가.
업무 수행 안 하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다가 품위를 유지해라 법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그러면 품위 유지 찾으면 안 됩니다. 품위 유지 있잖아요. 채통을 지켜라.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돈만 결부되면 친구도 학원 동기도 없습니다. 막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제발 좀 채통 좀 지키세요. 라고 법에다가 품위를 유지하고 그냥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성실은 여기 우리 법령에도 나옵니다. 공인중사법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죠. 막 좀 안다고 봐주고 막 여자라고 봐주고 이쁘면 더 봐주고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하여야 한다 안 하면은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정말 법에 없을 것 같은 품위 유지 꼭 민법만 있을 것 같은 신의 성실 다 공인중사 법령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중개하라고 딱 중간에 서서 공정하게 하라고 좀 아는 사람은 막 편들었다고 짰다고 나중에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니는 둘이 알지. 둘이 짜고 나를 손에 입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게 되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은 여기는 등이라고 한 거 보니까 다 정말 비밀 준수만큼은 중개 보호전도 다 적용됩니다.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교도소 간다. 개업공사 등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털어놓을 때는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뭐를 비밀을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은 안 된다. 그럼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될까요?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는 소리가 계속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아예 안 한다. 업무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비밀은 계속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뭔 놈은 저렇게 사무소에 비밀 맡다고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래? 그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1번에서 그냥 제목만 보세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품위가 뭐냐고 시험 문제 낼까요? 아니요. 거의 정말 시험 문제 감을 아예 치질 않을 정도인데 하여튼 법에다가 채통 지켜라. 그래 민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는 거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정말 신을 저버리지 말고 그 다음 중개는 성실히 좀 하시라고. 성실의 의무가 있고 제목만 보고요. 그 다음 뒤로 보실까요? 공정중개. 공정하게 중개란 내용은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공정 중개. 그리고 판례도 쭉 나와 있는데 3번까지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근데 150페이지 제일 아래 오시면 4번. 여기는 꼭 법에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오히려 법에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금방 보셨죠? 29조. 아무리 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없었습니다. 규정에는. 근데 여기는 학설이나 판례에서도 인정합니다. 관리 잘해라. 그러니까 여기 관리 잘해라는 소리가 내 재산 그 이상으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 내 재산 이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을 엄청 쏟으라고 겨누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니까 책임의 정도가 아주 높아서 웬만하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했다고 우리한테 다 책임지라고 합니다. 좀 아주 가혹할 정도니까 실무할 때 조심하세요. 요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위반의 효과는 간단하게 좀 봐도 괜찮을 건데, 일단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바로 의무, 하여야 한다. 그럼 나중에 정말 업무정지 같은 것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제재 물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긴 한데,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다 법에 없을 것 같은 무슨 품위유지.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는 없고, 그 다음에 신의 성실하고 공정중개. 그런 게 있더라. 요 정도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2페이지로 넘어와도 되고요. 비밀 준수. 이렇게 비밀 준수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저기 23회 같은 게 반대 의사 표명하면 벌하지 않는 게 뭐게. 이렇게만 딱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요 비밀 준수는 그 누가 될 건가. 네.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절대로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의 비밀을 왜 동네방네 떠들어 대냐고.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고 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복잡하게 좀 써놨는데 쭉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지키냐. 그러니까 누가 안 지킨다 그러면 X입니다. 아까 이제 품위유지나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 개보하고 소속이었는데 여기는 중개보호전 임원사원 다 지켜야 됩니다. 누가 안 지킨다 그러면 X. 동네방네 떠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 이제 예외, 세 번째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비밀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선수하고 나중에 뭐 증인으로 끌려가서 얘기할 때는 매도매수는 비밀을 안다고 우리 보고 증인설해요. 그러면은 거기 동네방네 떠들어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문제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낙은 안 해주겠지만요. 승낙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어. 털어놔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어. 그러면 거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비밀을 지켜야 된다. X. 그리고 이제 요 4번에 요 문장 하나 갖고 저기 비밀 준수가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 한번 문장을 잘 볼까요?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반대 의사입니다. 매도매수는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하여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불벌. 국가도 벌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매수인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국가가 왜 처벌하냐고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 근데 요 비밀 준수 하나만 요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지 우리 법령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하고 이게 뭐냐고 비밀 준수 반대 의사 표명하면 벌을 못하는 게 바로 비밀 준수 의무다. 아 매도매수인 괜찮다는데 왜 국가가 처벌하냐고 그입니다. 아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5번에 제재 보실까요? 형벌 나중에도 배울 건데 비밀 준수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이건 아주 정말 교도소 보내겠다는 1년이하의 징역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다 보니까 손해를 입혔습니다. 민사상 책임.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업무정지 같은 처분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비밀 준수입니다. 자,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비밀을 정말 떠들어대면 아예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명칭. 우리 하여튼 명칭만큼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명칭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간판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긴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자, 바로 이제 153페이지가 이제 명칭. 명칭 사용입니다. 명칭. 우리 이제 오다 가다 보면 이제 밤에도 불켜놨으니까 보이긴 합니다. 명칭 사용. 자, 명칭 사용의 의무. 명칭 사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오다 가다 보게 되면 이제 간판, 중개사무소 이렇게 간판을 다 이렇게 달아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상호 정도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사무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자,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런 거 아예 못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다섯 글자하고 사무소 이렇게 여덟 글자가 들어가야지 단 한 글자라도 빠지거나 더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글자가 사무소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옆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는 쭉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부동산. 근데 부동산 중개인데 이제 조심하실게 부동산 중개를 쓰게 되면 이제 자격증 없다는 부칙. 부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이렇게 없는 사람,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 괜히 또 자격증 없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이런 걸 알지. 자, 이렇게 부동산 중개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쓴다는 용어를 하여튼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긴 할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정말 부동산 중개라고 쓰면 아예 안 될 정도로 뭐 왜 쓰냐고요. 이렇게 오해받을 건데 저거 자격증 없네 이럴 건데 자, 시험 전에 바로 자, 부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마 시험에 합격하면 자랑질도 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다 이렇게 길어도 요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자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문자. 자, 문자를 자,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자 사용은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여덟 글자 다섯 글자 중에서 선택해라 그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명. 성명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사무소 가보면 여기다 뭐 대표라고 이제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아요. 이름만 써도 괜찮습니다. 대표 누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문자와 성명을 요거 이제 성명입니다. 반드시 성명을 포기해야 표기해야지 안 그러면 이 간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자하고 성명을 표기하세요.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만약에 근데 요 성명을 표기했을 때는 요게 문장이 좀 어렵긴 할 건데 인식 잘 보이란 소리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문자는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요 정도의 크기로 그러니까 잘 보이라는 크기입니다. 크기로 표기를 해야지
성령만큼은 조금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문자에다가 저 공인중에서 사면서 여덟 글자하고 다섯 글자에다가 여기는 잘 보여라 인식할 수 있는 크기 이런 얘기가 왜 없을까요? 이건 크게 못 써서 안달입니다. 저기 공인중에서 사무소 좀 어느 사무소나 가봐도 대문짝만 그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이름은 어떻게든 적게 써서 좀 안 보이게 하려고 중개파는 그렇게 창피하시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큼은 이건 입 아프다고입니다. 얘기 안 해도 크게만 쓸 거니까 정말 이거 적게 써도 괜찮습니다. 간판 이제 다른 의미가 없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너무 적어갖고 저거 무슨 간판이래 이러면 자, 저것도 이제 한 돈백 가깝게 들어갈 건데 넘기도 할 건데 저거 잘못 달아놓은 정도나 다름없을 거니까 여기는 크게 못 써서 안다. 이건 얘기 않겠어. 그 대신에 이름만큼 안 보기만 해봐봐. 간판 철거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재가 떨어지고요. 자, 간판 위반했다. 자, 사무소 뭐 글자가 없거나 이름이 없거나 그럼 첫 번째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간판 뜯어내세요. 그러니까 이 철거 명령 없이 뜯어내진 않습니다. 철거 명령 먼저 떨어지고 자기 우리 농지법에 가게 되면 농지 팔아라. 막 처분 명령이 막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거 유사합니다. 두 번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예 번호표 하나씩 하나씩 뽑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 부를 거야. 대집행. 좀 이거 말을 안 듣죠. 그럼 사람을 부르다가 돈 주고 뜯어버립니다. 대집행. 저기 우리 무가 건축물도 사람이 살면 이인강점 때리겠지만은 무가 건축물 가서 사람이 가서 뜯어버립니다. 용역강패 그럼 좀 그렇긴 해도 일단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사람 부르다가 어째요? 대집행. 근데 우리 첫 문제가 그 대집행 법이 무슨 법이냐고 첫 문제가 또 그게 치사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행정대집행법이나 민사집행법 말고 행정대집행법. 자, 이런 거 꼭 치사하게 내냐고 여기입니다. 이런 거나 바꾸지. 행정대집행법.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대집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법으로 그게 또 공인중개사법 또는 민사집행법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또 내볼 만합니다.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면요. 100만 원이야, 과태료. 정말 아주 밥상 세 개나 차려놓고 1단계, 2단계, 그리고 또 돈 내라고 하겠어.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합니다. 1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100만 원 이하에 뭐를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만했다. 라고 해서 이제 과태료. 그입니다. 게으르신 분, 질서버리라고도 할 건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여러분 또 금액을 또 속이니까요. 500 아니고, 그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조심하실 게, 간판을, 요거 이제 의외로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딱 한마디. 법에는 아무 소리 아예 안 나옵니다. 설치할 의무. 근데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간판을 설치할 의무. 어디를 가봐도 간판 없는 집이 정말 아예 없을 겁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100집 모두 다 간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설치할 의무가 오히려 있을 것 같은데 설치할 의무는 오히려 없다. 간판은 설치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설치 안 하고 영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얘기 안 해도 의무 없다는 겁니다. 얘기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설치할 거예요. 설치하면 뭐 설치 안 하면 이런 의무도 아예 없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문자 쓰세요. 이름 쓰세요. 이름은 잘 보이세요. 안 그러면 간판 철거하라고 명령 내릴 거예요. 명령이 안 따르면 사람 부를 거예요. 사람 부르고 100만 원이나 과태료 때릴 거예요.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 설치 안 한다고 하더라도 벽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도 괜찮잖아요. 괜히 간판 잘못 달아놨다가 요거 바람이 떨어져갖고 아래 있는 사람은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 세상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여름 때문에 막 간판이 막 날아다니는 경우도 막 제주도 같은 거 막 간판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황당한 게 보이기도 합니다. 괜히 간판 달아놨다가 사람 죽인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설치할 의무 없다. 법에는 아무 얘기도 없고 차라리 설치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설치할 것 같으면 설치하라고 왔는데 설치하면 법 따로 그입니다. 이런 것들 잘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은 한 문제가 나오기는 반드시 나오니까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 놓고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 먼저 자 제일 아래 오시면 이제 명칭. 먼저 첫 번째 명칭에서 여덟 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 들어가야 된다. 시험 끝나면 간판 달 때 신경 써야 된다. 부동산 중개. 그리고 성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명. 그냥 문자만 그러면 있습니다. 성명 들어가야 돼. 자, 한번 가로에 보시면 대표자 분사무소 같으면 책임자의 성명을 옥외 광고물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요? 잘 보여라.
그거 잘 보이라는 게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정말 설치하려고 하면 없다. 제일 아래줄에 정말 저 한 문장이 자주 나와요. 오려 설치해야 된다. 그런 적 없어.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성명 표기 방법 볼까요? 표기 방법에서 성명은 쭉 내려와서 이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거의 내본 적은 없고 돌출 그리고 옥상 간판 현수막은 빼놓고 그 다음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예시는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해봤는데 뭐 시험 문제 감은 아니니까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 광고도 정말 자주 냅니다. 막 단독 문제로 자주 냅니다. 광고 낼 때 뭐를 표시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기하라고 했는데 그 가로를 보실까요? 성명. 그러니까 누가 광고 내냐고. 개업공사 이름은 나와야 된다. 명칭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광고 낸다고 신문 등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 있다? 서울시 은평구 어디요? 대전 중구 어디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그러니까 여기 지역번호 들어가는 1588 들어가는 연락처. 개인 휴대폰 번호 말고 그입니다. 자, 그거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단독으로 자주 나온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중개사물에 이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표시 광고 하려면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개업공사에 관한 상인들이 나와 있는 사항들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 할 때는 바로 이제 종류별로 토지 건물 이런 종류별로 면적 소재지 면적 지금 여긴 정말 이렇게 신설돼서 시험 문제 지금 처음 나오고 생겼습니다. 면적, 그 다음에 가격. 여기는 뭐 속일 만한 거 없겠죠. 등의 사항들은 명시를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이제는 100만원 약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소재 면적 다 공개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제 1년 이하 징역에서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광고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만 광고하세요. 중개보전도 아예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요거는 완전히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자꾸 허위 광고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없었다가 올해 처음 들어오면서 시험 문제 지금 처음 들어옵니다. 자, 위반하게 되면 이건 얼마다? 이건 100만 원이 아닙니다. 아마 금액을 속일 겁니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자, 먼저 기업번호 보실까? 정말 허위 매물 딱 나오죠.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물건 자체가 없는데 정말 낸다는 겁니다. 이게 아예 허위 광고요. 그 다음에 가격 등 원래는 3억인데 막 2억으로 표시합니다.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과장 광고했을 때 제재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이제 표시 광고 내용이 중개 거래 질서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친다든지 그 다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정말 딱 한마디로 허위 광고입니다. 금액 얼마라고요? 500. 자 이게 500이니까 시험자가 100만원이라고 나올 거니까 4번에 두 번째 줄에 500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고 100만원 X 금액이 정말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데 인터넷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우리가 보통 모니터링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약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의견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좀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대체하는 방법이 모니터링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본 쪽으로 한번 넣어보실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마 우리 시험장 가보면 거기 국장 대신에 시도지사는 또는 등록관청은 이렇게 속여볼 만합니다. 자, 모니터링 누가 자, 모니터링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장. 왜냐하면 이건 전국을 가야 될 겁니다. 자,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한방에 가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야지 여기다 시도지사 그럼 어느 시가 할 건데 그리고 시공구 그러면 그럼 어느 시공구가 할 건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를 감시를 다 해야 되니까 국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뭐 내용 갖고 바꾸진 않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갖고 바꿀 거니까 조심하세요. 여기도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저기 허위 매물 4번 그다음에 모니터링 500. 아, 그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3번도 국토교통부 장관 문장 바꿀 건 없다고요. 그다음에 4번도 국토교통부 장관. 아, 금방 설명드렸던 자, 철거 명령 떨어지고. 철거 안 하게 되면 사람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 500하고 우리 100을 한번 잘 나눠보실까요? 이거 막 섞어놓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무소 명칭 그리고 성명 이런 건 배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재 면적 이런 것들은 이제 자 100만 원이냐 과태료 자 이런 게 이제 부과됩니다. 근데 아까 500만 원짜리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허위매물 이런 것들은 500만 원이냐의 과태료 요거 금액을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금액을 분명히 바꿔볼만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간단합니다.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그다음에 개업공사도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때에는 여기도 이제 제재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1년 이하 징역은 나중에 또 배울 때 유사명칭 좀 쉽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158페이지에서 이제 요건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 바로 30페이지 때 나왔던 거 한번 잘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는 중개사무소나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박스에서 모두 표기한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사무소에 연락처 필요하겠죠. 정말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답이 아니겠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명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들어가겠죠. 자, 어느 사무소가 광고 내요? 그다음에 연락처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디귿번호 볼까요? 갑자기 소속 공인주사 성명이 나옵니다. 소속 공인주사 성명이 나오나요? 아니요. 광고 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디귿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틀렸네, 5번도 틀렸네, 그리고 3번도 틀렸네, 그입니다. 자, 그러면 4번하고 1번이 답인데 이유를 봐야 되겠죠. 개업 공인주사의 성명은 광고 낼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였는데 4번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자 명칭하고 이제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 중인데 여기 이제 옳은 것은 해서 여기는 조금 문제가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요거 이제 간단하게 요 세 개만 보시면 되겠네요. 프린트물. 자, 확인 설명 이제 다음 주에 갈 것 같고요. 인장 등록. 인장 등록도 한 문제가 나오고, 그걸 뭐 사업자 전속 중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개인들은 한번 이제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저기 주의, 중요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에. 요 문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된다. 그 다음에 개인들 보실까요? 무슨 법이 맞을까요? 가족관계 등록 등 맞죠? 주민등록법 맞죠? 두 개. 근데 상업등기규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크기를 보실까요? 7이 맞을까요? 10이 맞을까요? 이상인데 7. 행운의 숫자. 근데 중간에 저 40도 내보긴 했는데 20이 맞을까요? 30이 맞을까요? 30. 이런 숫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기를 모르면 어떡할 거요? 이럴 겁니다. 자, 법인 보실까요? 가족 아니네요. 주민등록 아니네요. 세 번째는 상업등기규칙.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신고안. 근데 법인의 인장일까요? 법인 대표자 인장일까요? 법인의. 그거 좀 가로에다가 동그라미 좀 자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어디다가 해야 된대요? 주된 사무소. 정말 아주 중요해. 변경 등록입니다. 지체 없이 아니죠. 열흘 아니죠. 저 7일 이내에. 그리고 신고한다고요? 아니요. 또 크기 맞춰오래요? 등록. 자, 두 군데가 포인트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저 위에도 있었는데 된다. 가능해. 그 다음에 제재 보실까요? 100만 원이 과태료 아니죠.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얻어맞습니다. 별표는 요즘 잘 안 내기는데 별도의 표가 있는데 3개월입니다. 3개월.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지정요건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시행규칙하고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 그 박스 볼까요? 전국 몇 명 이상이라고요? 500. 500에다 동그라미 거기다 기억 써놓을 겁니다. 몇 개 이상? 두 개. 2. 그 다음에 시도에서 세 번째가 마지막 헷갈립니다. 30. 30이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명이나 인이나 같은 소리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에서 정보처리 기능사가 맞을까요? 정말 코미디 같아요. 기사. 기사가 맞습니다. 급수가 엄청 높아. 그 다음에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한 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몇 명일까요? 한 명. 거기도 다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줄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확보인데 그 다음에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정할까요? 당연히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지정서는 얼마 이내 교부할까요? 30일. 그 다음에 우리 등록통지는 7일 써놓으시고요. 아직 매수 신청들은 저 끝에서 배울 건데 그건 14일입니다. 그 등록통지 7일. 그리고 매수 신청대로는 14일. 나중에 이제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운영 규정은 3개월입니다. 3월. 그 다음에 승인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기는 다 맞는 겁니다. 지정 취소도 맞고 500만 원 약 과태료도 맞고 둘 다. 둘 다 제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운영에서는 얼마 이내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30일 아닙니다. 6개월이라고도 소개받는데 1년. 회의를 할 때 1년입니다. 그 설치 운영은 1년, 1년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운정 회의일입니다. 사망이나 해산은 청문한다 못한다? X. 청문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게임다. 그리고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거기 뒤에 있는 할 수 있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존하는데요? 3년.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맞을까요? 서명 미신 맞을까요? 서명 또는 정말 치사하게 저 서명 또는이냐 미신이냐 신경 써서 보기라도 할까요? 정말 너무 심해요. 서명 또는. 그 다음에 공개. 공개는 일주일일까요? 7일일까요? 2주일까요? 7일 이내에. 그리고 망과 그러면 안 됩니다. 망 뭐요? 또는. 자, 이런 거 뭐 다 동그라미 없으시다. 길목 정확하게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공개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비공개 요청에 준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공개한 내용은 공개했습니다. 내용.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개할 때가 아까 2번이 7일입니다.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공개 의무. 인적사항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그거 X에. 그리고 거짓으로 공개하게 되면 별표 6개월로 얻어맞습니다. 거의 뭐 내본 적 없는데 거짓이니까 6월. 거기 6월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가? 상황은 촐사방정 안 뜬다. 얼마? 2주. 저기 공개 2번에 7일. 업무 처리 상황에 2주만 정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구두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문서로서만 게임단. 그 다음에 거래사실은 중개의뢰인일까요? 그리고 뭐 사업자일까요? 거래정보 사업자. 딱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고생하셨고요. 한번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